순반이에요. 세은이, 은비야. 아, 그래? 반갑다. 아, 근데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어제. 유학 끝나고 오신 거예요? 아니, 논문 준비하러 잠깐 왔어. 자료 좀 찾을 게 있어서. 너희들 보고 싶어서 왔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못 만날 뻔했네. 며칠이나 계실 건데요? 일주일 정도? 어디 계세요? 선생님 집은 부산이시잖아요. 전에 살던 집에 계세요, 지금? 아니, 호텔에. 자, 가자, 우리. 선생님이 오래간만에 너희 떡볶이 사줄게. 세은이하고 은비라 그랬지? 네. 같이 가자, 너희들도. 아, 진짜 오랜만이네. 미국에서 이거 무지 먹고 싶었거든. 아, 그러셨구나. 난 또. 선생님,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그래, 너희들도 많이 먹어. 네. 근데 선생님,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호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아. 아, 그럼 저희 집에 계세요. 강이 언니하고 같이 방 쓰면 돼요. 너희 집에? 네. 네, 그러세요. 작은 할아버지도 무지 좋아하실 거예요. 야, 그럼 진짜 좋겠다. 선생님 매일 볼 수도 있고. 나도 그러곤 싶은데 어른들이 불편해하실 거야. 강희 씨도 그렇고. 괜찮아요.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 아빠 전부 좋아하실 거예요. 선생님 저희 집에 계세요. 네? 글쎄,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어른들이 허락하시면. 아! 야, 한 3일 정도 걸리겠냐? 분리비 마법 목걸이? 예. 그렇지. 아이고, 웬일인지 모르겠네. 인류의적으로 힘이 없어. 할아버지가 안 놀아주시대? 아니요. 그럼? 그냥요. 응? 다녀왔습니다. 엄마! 진설미 선생님 오셨어요. 어머어머 선생님. 어머, 웬일이세요? 아니 저기 유학 가셨다면서요. 논문 준비 때문에 잠깐 왔어요. 안녕하세요. 플립이 많이 컸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세상에, 아유. 예뻐지셨네요. 엄마, 선생님 며칠 동안 저희 집에 계셔도 되죠? 물론 되지. 아, 근데 선생님 안 불편하시겠어요? 저야 좋죠. 혼자 호텔에 있는 것보단. 그럼 얼른 오세요. 저희 뭐 강이랑 방 같이 쓰시면 되겠네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괜찮지 그럼. 우리가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하차! 왜? 아니 술이 왜 저러냐? 글쎄요? 난 술 오빠 왜 저러는지 알아요? 왜? 진서희 선생님 오신 거 작은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러 가는 거예요? 어? 작은 할아버지! 진설미 선생님 오셨어요. 설미 씨가 왔다고? 어디? 1층에 계세요. 정말이야? 네. 지금 1층에 설미 씨가 와 있다고? 설미 씨가? 네. 근데 진솔미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냐? 뭐 논문인지 뭔지 준비하러 오셨대요. 그 우리 내려가서 인사라도 하자. 이 문 안 내려가? 어? 어, 내려가자. 설미 씨. 바페 씨. 언제 오셨어요? 어제요.
논문 준비 때문에 잠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저기, 일로 앉으세요. 네. 동생도 일로 앉아요. 어머, 어머, 내 정신이 빠져. 저 과일 좀 내고. 어, 그래라, 그래라. 자, 앉아요. 외국에서 혼자 공부하시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지낼만 하셨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애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근데 선생님 강이랑 같이 방 쓰는 게 불편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아, 전 정말 괜찮아요. 선미 씨, 저희랑 같이 계시게요? 네, 선생님이 다시 미국 가시기 전까지 우리 집에 계시기로 했어요. 선생님 짐은요? 아, 호텔에 있어요. 아, 그럼 지금 당장 가서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요. 그럼 저 가서 짐 좀 가지고 올게요. 그러세요. 아, 솔미 씨, 저랑 같이 가요. 아, 아니에요. 저 혼자 갔다 올게요. 저 그럼. 자, 애미야, 저녁은 맛있는 걸로 준비해야 되겠다. 예. 아이고, 입 좀 다물어요. 멍청한 인간들. 원로우 회입한 마법사들도 인간들하고 함께 살더니 아주 멍청해졌어. 꼬마 인간 마법사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일단 성공이야. 마법 열쇠만 되찾으면. 이거 솔미 씨랑 한 집에 있다니, 야. 야, 이 가시야. 나 아무리 진솔미 선생님이 좋다고 그렇게 틀려면 어떡해. 제가 뭐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호준아, 진솔미 선생님 모셨어. 뭐? 진솔미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가? 입은 해 벌어져가지고. 이모, 진솔미 선생님 오셨다며? 강의 방에서 며칠 지내신대. 이모, 신경 쓰이지?